아저씨, 이거를 처음 만드시게 된 동기가 왜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? 아, 기름값 비싸니까. 아, 그러니까 직접 뭐 이렇게 그 철판 재료 다 갖다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? 그렇죠. 그런데 뭐 뜯어보시고 막 그러신 거예요? 아니면 막 고쳐보시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, 뜯어보고 그냥 처음 보고 그러는 거죠. 이거 몇 살 때 그러신 거예요? 몇 살 때? 아, 이거 한 10년이라고 그러겠지. 그냥 아저씨가 이렇게 창작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보일러로 그냥 난방비는 거의 안 내고 사셨네요. 안 드리고. 없죠, 난방비. 전기세만 이제 그 모다 하나 돌리니까 조금만 모다. 아, 여기서 모다 돌아가니까. 조금만 모다 하나 이제 돌아가니까. 처음에 딱 한 번에 이렇게 다 성공하신 건가요? 한번 실패봤죠. 와, 한번 실패하셨어요. 어디에 문제가 있었나요? 근데 이 불 때는 아궁이가 조금 적었죠. 그래, 조금 크게 만들어. 아, 불 때는 아궁이가. 이 열이 약하다는 건가요? 아니죠. 나무가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. 저 계량기는 이거? 예. 이거는 이제 물 온도가 들어가면 이제 보통 한 30도 올라가요. 이게 때 너무. 아. 하루 종일 옥상 구경 시킬 수 있어요? 가봐요. 같이 한번 가. 아니, 같이 뭐 감히 아 눈으로 보는 데. 야채 심는 저기 우리나라의 옥상 채소 옥상 정원 만들기 전부터 이걸 하셨죠? 그렇죠. 그때가 언제부터예요? 한 20년 됐어요. 그러니까 내가 제일 빨리 한 것 같아요. 아. 신문 보도가 안 되지. 올해만 심으신 게 아니라 매년? 아, 매년 심어요. 그럼 아저씨는 고추 안 사주시겠네요? 근데 이게 애들 이제 중국에서 조금 모자르면 조금 사고 몇 건 사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그 약을 옛날에 그 약을 한 것도 감기약. 아, 이게요? 네, 닮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약이 흔하니 그렇지 옛날 약 없을 때는 전부 약재래. 아, 이게 약재예요? 수확하신 거? 네, 조금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소복으로 올라가네요. 그냥 이렇게 씨만 뿌려놓으시고 그대로? 네.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얼마 됐어요? 70. 요즘 대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지금 학생들은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이게 무엇을 재활용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돈 주고 카드가 하는 거. 근데 자기 스스로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이 텔레비가 못된 걸 보여줘가지고 자꾸 애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저 뭐 스마트폰이 뭐니까 그게 신주분 내놔요. 그런 세대인데 이렇게 미소가 웃음이 생활이신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웃으시지 않으세요? 웃는다고 욕먹어 자꾸. 제가 자꾸 제가 노인생에 가서 뭐라 자꾸 웃고도 웃으면 돼. 너 웃는다고? 뭐라 그래요?